폐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이 있으면 특정 장소나 상황에 갔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도 크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겪게 되는 패배감, 상실감과 같은 마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을 격려하고 주변 분들에게는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는 공황장애 미투,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한 편을 올리기 위해 4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이틀 정도는 대본을 구상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데도 이틀 정도 시간을 드리죠. 기획부터 편집까지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3탄 촬영 때에는 카메라 리허설 포함해서 6번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를 해주는 분이 없으니까 촬영하고 제가 다시 모니터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촬영하고 가족들 다 재우고 한밤중에 했는데 나중에는 목소리가 잠겨서 20분 정도를 물 마시면서 쉬다가 다시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저의 부족한 영상들을 봐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시골 학교에서 지역 5.1장날에 각가지 캠페인들과 물건 판매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목공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만든 필통을 팔기도 하고 아이들이 디자인한 펜던트는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했는데 공정무역이나 인권, 금연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배지 만들기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응원 배지 만드는 캠페인 부스 말고도 장터 곳곳에서 아이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담겨 있었는데요. 대부분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응원한다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말하기가 그렇게 쑥스럽기도 하고 또는 인색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잘 못해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쉽고 감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아이들의 캠페인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격려해 주셔야 할 분이 생각난다면 따뜻하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많이 격려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공황장애 미투 네 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공황장애와 함께 찾아오는 여러 공포증들이나 장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에게는 마치 합병증처럼 여러 공포증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주연 선생님의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에도 보면 공황장애를 진단하는 분들 중에 광장공포증과 같은 어려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밀폐된 장소나 상황에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폐소공포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처음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제가 이 폐소공포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에 들어가기 전이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경우 또는 케이블카 등을 탈 때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올해 1월이 제가 가장 몸 상태가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차를 끌고 어디 나가는 게 무섭고 부담되더라고요. 한국은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터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터널을 거의 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터널을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가빠오고 몸이 긴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않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도를 이렇게 보고서 최대한 터널이 없는 길을 찾아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 청년들과 N국의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 날 싱가포르에서 관광을 할 때 센토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탄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도 잘 마쳤고 그 기간 동안 우려했던 공황발작 상태도 없었기에 제 나름대로 컨디션도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별 염려 없이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말씀이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케이블카에 앉아서 출발하는 순간 제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은 난리가 났죠. 그 짧은 몇 초의 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뇌 연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참고 탈까?
그 안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들이 머리에서 막 돌아갔는데 최종 결론은 케이블카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경규 씨의 인터뷰 중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계단만 이용해서 그 높은 층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정말 100% 공감을 했거든요. 저처럼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이 동반된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이나 상황에 들어갔을 때 공황장애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몸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느니 차라리 10층이라고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폐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밀폐된 공간을 싫어하느냐? 저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방문을 닫고 있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장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갖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광장공포증에 더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죠. 폐소공포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광장공포증으로 넘어가서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에 이 두 공포증이 같은 말인가 하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제가 나름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면 폐소공포증은 특정 장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라면 광장공포증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폐소공포증이 되겠지요. 하지만 화장실에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고리가 망가져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광장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는 원인에 따라 폐소공포증과 광장공포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을 정리해보니까 밀폐된 공간을 피하려고 하는 폐소공포증의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밀폐된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야기된 광장공포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주현 선생님의 책을 보면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갖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가 차량은 문제없이 타고 다니시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넓은 버스나 지하철은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갖는 문제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자가 차량을 운전할 때는 갑자기 공황 상태가 오면 차를 잠시 세워두고 바람이라도 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없는 상황, 비록 그것이 불과 3,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극도의 긴장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사실 공황장애가 있고 난 뒤에도 고속도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터널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고 자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버스를 탈 때마다 몸이 힘든 거예요. 심할 때는 학교에서 집에 오는 이 40분 동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버스를 내렸다가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탄 순간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기차 문이 닫히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끈 것이죠. 결국 그날 공황장애 약을 서울 갈 때 한 번, 돌아올 때 한 번, 두 번이나 먹게 되었고 집에 와서는 저녁도 못 먹은 채 완전히 누워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기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안전하고 막힐 일도 없고 흔들림도 크지 않으니까 앉아서 책 읽기도 좋고요. 또 기차가 주는 추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 삶은 계란에 사이다 먹던 그런 추억들. 그런데 그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차를 타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패배감이 찾아온 것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이 있으면 특정 장소나 상황에 갔을 때 겪게 되는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도 크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겪게 되는 패배감, 상실감과 같은 마음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앞으로 평생 그 장소에 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폐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들이 우리 일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저처럼 터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곳을 갈 때마다 몸을 긴장하게 될 테고요. 엘리베이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에 갈 때마다 마음 한켠에 염려가 생기죠. 혹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망가져서 갇히지는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 백화점과 같은 곳에서 그런 공황 증세를 경험하고 나면 백화점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삶의 기쁨도 얻어야 함에도 말이죠. 물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장소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곳이고 위험하다는 느낌만 주는 곳이니까 잠시만 견디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에는 쉬운 것 같죠? 물론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좋은 생각에 자신을 노출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더욱 좋아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두 달 전에 터널 10개를 한 번에 지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극복해낸 경험을 가지니까 그동안 피해 다녔던 길들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내부 순환로에 있는 터널들이랑 남산 터널 같은 데에도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정상적이신 분들이 보면 별일 아닌 일들일 텐데 제게 있어서는 마치 도장 깨기에서 성공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한 성취감과 승리의 감정을 갖게 되었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은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한 가지 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주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제 안에서는 계속 불안 메시지가 돌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제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터널이 절대 위험하거나 답답한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도 있었고요. 큰 소리로 용기 낼 수 있도록 곁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제 안에서 돌던 이 불안 메시지가 사라지고 평안 메시지가 다시 제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좀 답답해 보이시더라도 주변 분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상황극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또 몸이 왜 이러지? 계속 답답한데? 안 되겠다, 민희야. 나 다음 역에서 좀 내릴게. 야, 왜 그래? 학교까지는 아직 7 정거장이나 남았어. 뭐 두고 왔어? 아니, 지금 숨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나 공황장애가 있잖아. 가끔씩 지하철 탈 때 힘들어. 아,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TV에서 보니까 요즘 너처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광장 공포증도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야? 응, 맞아. 지하철 문이 닫히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숨이 가빠오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제도 학교 갈 때 두 번인가 내렸다가 그 다음 지하철 타고 학교 갔었어. 하... 이러다가는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아. 아... 정말 힘들겠구나. 그럼 내렸다가 타면 괜찮아? 잠시 쉬면 좀 나아지더라고. 약을 먹으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계속 졸려서 평상시에는 먹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지하철은 굉장히 안전한 교통수단인데 사고 날 일도 없고. 나도 알아. 그렇지만 지하철 문이 닫히고 그 다음 역까지 가는 시간 동안 꼭 무슨 일이 생겨서 지하철이 멈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 그러면 불안해지고 몸이 확 긴장이 돼. 그 짧은 시간 동안 내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고. 그런 기분이구나. 그럼 우리 한 정거장만 더 가보고 그때도 기분이 이상하면 내릴까? 괜찮겠어? 그럴까? 한번 해볼게. The next stop is Fulton Street. 자, 지금은 어때? 지금 내릴까? 아니면 한 정거장 더 가볼래? 한 정거장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힘들면 이야기할게. 그래, 그러면 한 정거장 더 가면서 우리 이번 주에 해야 할 발표 이야기 좀 하자. 네가 적어둔 노트 좀 보여줄래? 그래, 잠시만. 어떻습니까? 참 좋은 친구죠? 친구의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별것 아닌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줌으로써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가진 친구가 무사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한 정거장만 더 가보자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광장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너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라는 이런 강압보다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해보고 아니면 같이 내리면 된다는 여유와 그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광장공포증이 있는 친구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의 상태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다급하고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잠시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도 그런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황의 규모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하기보다는 자꾸 부딪혀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불안들을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여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터널입니다. 팔당 1터널, 2터널, 3터널, 4터널까지 있던가요? 그리고 봉안 터널까지 해서 짧은 터널들이 몇 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봉안 터널은 조금 긴 터널이에요. 그리고 봉안 터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이 이제 꺾여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꺾여 있는 터널이다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황장애가 제가 심할 때에는, 폐소공포증이 심할 때에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이제 짧은 터널들, 8당 4터널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공항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좀 힘들어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 터널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 써있죠. 곡선 터널이라고. 근데 이 터널을 들어갈 때 막 길진 않아요.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좀 돌아가는 일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몸에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 금방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스로를 향한 그 마음의 소리가 이런 터널을 극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황장애 리투 네 번째 시간, 공황장애와 함께 폐소공포증이나 광장공포증이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와 함께 오는 또 다른 문제인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 증세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공황장애가 생기고 난 뒤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멀쩡히 있다가도 몸에 여기저기가 막 아픈 것 같거든요. 그럼 병원으로 가보게 되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의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끝까지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는 의리삼아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으로 달아주시고, 공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또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